와, 커. 게다가 바로 두 점, 아 다리가 넘네. 두 점박이 사슴벌레다 해가지고. 아 근데 이렇게 보니까 좀 심승생숭하네요. 제가 두 점박이를 정말 좋아하거든요. 너무 키우고 싶긴 한데. 반갑습니다. 다정한 남자입니다. 오늘 영상 같은 경우에는 다소 주작의 냄새가 좀 날 수도 있긴 하지만은 정말 사실이거든요. 박수부터 사실 같아요. 그쵸. 운송장은 제가 찢어버렸어요. 자, 더 이상 기록을 남기지 않으려고 찢어버렸고요. 이번 택배 같은 경우에는 좀 특별한 아이가 매장에 도착을 했어요. 어떤 거냐면요. 일단 먼저 보여드릴게요. 뭐, 얘기가 길어지면 솔직히 지루하잖아요. 와, 방탄 포장 제대로. 오, 마운틴듀. 오. 배웠네. 만질 생각하지 마, 김치. 무조건 내 거야. 내 거야. 아무튼 오늘 영상에 보여드릴 생물 정말 독특한 생물이요. 이 아이를 소개하게 될 줄은 저도 꿈에도 몰랐었는데요. 일단은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 마운틴듀 감사합니다. 제가 먹진 못했으나. 바로 짜잔, 여기 안에 뭐가 들어있죠? 바로 우와. 봐볼래? 우와, 커. 게다가 바로 두 점, 아 다리가 넘네. 두 점박이 사슴벌레라 해가지고 얘네 그 멸종위기 2급에 속하는 제주도 특산곤충. 다리가 여기도 없네. 특산곤충이거든요. 주로 6월달부터 7월달까지 발생을 하고 8월달 되면 이제 기어들어가는 바로 이제 주행성 사슴벌레 중에서도 가장 예쁘게 생긴 곤충인데요. 얘네를 되게 많은 분들이 엄청 키우고 싶어요. 사실 사육하는 난이도는 최하급이지. 그쵸. 가장 키우기 쉬운 사슴벌레 중 하나고요. 대체 왜 멸종위기인지 잘 모르겠는 종이에요. 그냥 사육 허가만 내주면 저는 1년에 얘네 한 4천만인 만들어낼 수 있거든요. 그 정도로 사육이 쉬운 종이긴 한데, 근데 그게 있는 것 같아요. 제주도에만 서식을 한다는 그 지역적인 특색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보호종으로 다 지정이 된 것 같기도 하고요. 아무튼 국내 서식한 사슴벌레 중에선 제일 이쁘게 생긴 종이고요. 이렇게 대형 수컷의 경우에는 이 내치발달이 엄청 잘 돼 있어요. 톱사슴벌레처럼. 그리고 이쪽 머리에 있는 두 개의 돌기, 이게 두점박이 사슴벌레 특징이죠. 와, 근데 너무 멋있다. 안에 얼마나 이쁘냐면요, 얘네가요 등껍데기 속에 속날개가 보일 정도로다가 등이 투명하고 색깔이 이쁜데요. 얘네가 최근에 몇 마리가 이제 애완곤충으로서 이제 허가를 맡아가지고 이제 유통이 됐었거든요. 근데 걔네들이 전수량 다 수컷이었어요. 그래서 암컷이 없어가지고 국내에서는 이제 그 수컷들이 분양 갔어도 번식은 못했고요. 그게 조금 아쉬운 부분 중 하나죠. 아, 근데 이렇게 보니까 좀 심승생숭하네요. 제가 두점박이를 정말 좋아하거든요. 너무 키우고 싶긴 한데 그냥 조용히 키우고 싶도 싶고 솔직히. 근데 그냥 환경과에 연락을 해가지고 이제 데려가 달라고 했거든요. 얘 같은 경우는 야생에서는 살 수 없을 거예요. 그냥 다리가, 왜냐면 이쪽이 두 개가 없거든요. 그래서 얘네들을 이제 그냥 그 종복원 센터에서 키우시면서 다른 암컷이랑 짝을 지어주시면은 근친교배도 맞고 한 마리가 또 추가로 들어가는 거니까 좀 좋지 않을까 싶긴 한데요. 환경과에서 글쎄요, 잘 키워주려나 이걸. 이거 보내주신 분께서는 정말 그냥 조부모님이 그 보내주신 농작물이 딸려왔대요. 얘네가 제주도에 서식을 하다 보니까 종종 그렇게 딸려온다고 하는데, 그분께서는 얘를 솔직히 말하면 귀찮아서 그냥 버려도 그만인 거잖아요, 그 사람 입장에서. 근데도 얘를 어떻게든 살리고 싶어가지고 저희 매장에 전달을 주신 거기 때문에 그분을 욕하시는 분은 정말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또 추가로다 그분이 막 인적사항이 알려져가지고 막 공개가 돼가지고 막 연락이 가고 이럴까봐 그분에 대한 연락처나 이런 건 막아놨거든요. 다만 환경과에서는 저한테 방금 전에 통화를 했어요. 자, 통화 내용을 한번 간단하게 보여드릴까? 오케이, 여기까지만. 환경과랑 통화를 했고요. 환경과에서도 이 아이를 이제 뭐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해서 저한테 연락을 준다고 했으니까요.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절하게 잘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제주도에서 편의점이나 이런 데 잘 돌아다니다 보면 얘가 발견된 경우가 많아요. 워낙 비행도 잘하는 편이고 쉽게 발견되는 종이다 보니까 제주도 여기저기서 이제 이 친구가 발견이 되는데, 좋다고 괜히 키울 생각은 하지 마시고 발견하게 되면은 그냥 다시 그냥 근처 산에다 놔주시는 게 훨씬 현명한 선택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영상을 보고 있는 곤충 산업 쪽에 이제 담당하고 계신 그런 분이 계시다면은 꼭 두점박이 사슴벌레의 반려곤충화? 이거를 좀 추진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 친구들의 개체수 복원이 정말 잘 될 것 같아요. 개체수 증식이 되는 종이 있고 안 되는 종이 있어요.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증식이 좀 원활하게 될 수 있는 그런 종이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가 꼭 저희들이 일반인들도 사육이 되면 좋겠어요. 한국에도 자생한 종이고 우리 친구는 사육하기 어려운 종도 아니기 때문에 꼭 사람들이 사육을 해가지고 개체수가 늘어났으면 그냥 좋겠다는 저의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얘는 다시 여기다 넣어놓고 먹이만 적당히 주면서 그다지 꺼내거나 터치도 안 했게요. 이거는 저희 매장으로 온 거기 때문에 저희가 환경과에다 연락을 해서 잘 전달받을 수 있도록 한번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벌레라는 게 안 믿겨요. 아, 근데 그 설이 있어요. 얘가 제주도에서 서식을 하는 게 무슨 무역을 하다가 이제 해외에서 딸려온 거다 이런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썰이 있긴 한데요. 이 종 자체가 이제 대만이라던가 이런 데서 서식을 하거든요. 근데 뭐가 맞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이 정도면 꽤 큰 편이겠다. 자, 있나? 한번 크기 재볼까? 몇 센치부터 대형이에요? 5cm만 넘어가도 대형 턱이야. 잠깐만, 상당히 큰데? 6.5? 7 되겠는데? 아니야, 7 절대 안 돼.
한 65 그 정도 나. 네. 제대로 안 쟀는데. 아, 60, 한 2, 3 정도 되겠다. 이것도 엄청 큰 편이에요. 얘네 다시 넣어놓도록 할게요. 와, 너무 멋있어. 미치겠어. 이뻐요. 색충이라 확실히. 그니까. 다시 여기다 넣어놓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에서 데려갈 때까지 가급적 꺼내진 않을게요. 얘가 혹시라도 죽게 된다면 그거는 얘 지금 몸 상태가 지금 다리 부절도 있고 그렇게 막 건강한 게 참 아니기 때문에 불안한 부분이 있긴 한데요. 저도 최대한 터치 안 하고 먹이 줄 때 빼고는 건들지도 않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냥 영상 찍다 보니까 불안해져가지고 이 세팅 영상도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체가 오락가락 해가지고요. 오늘은 그냥 빨리 세팅을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희 매장은 파충류샵이다 보니까 곤충 톱밥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에코스를 깔 건데요. 서슴벌레는 제일 중요한 게 이런 바닥재예요. 그 이유 중 하나가 애들의 관절 사이에 이런 근육의 막 같은 게 있는데 거기가 건조하게 되면은 다리 관절이 그때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숲속이나 아니면 에코스래 그 곤충 톱밥 이런 데 사는 애들은 관절이 오래 가는데 막 길바닥에 떨어져 있거나 아니면 건조하게 사는 애들은 다리 관절 다 떨어져 있잖아요. 그 이유가 그런 요인에서 그렇거든요. 일단은 에코스 깔 건데 이것도 그렇게 좋은 건 아니에요. 이제 곤충 톱밥이 제일 좋고 에코스는 이 섬유질 때문에 애들이 좀 불편해하긴 하거든요. 그래도 뭐 잠깐 동안 할 건데 큰 문제는 안 될 것 같아요. 워낙에 또 미립이어가지고 바크나 이런 게 아니라. 그 두점박이 사슴벌레는 주행성이라고 해야 되나? 이런 낮에 활동하는 그런 막 좀 습성이 강한 편이에요. 이걸 낮에 활동하는 그 비율이 좀 높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높게 깔아줄 필요는 없고요. 적당하게 수분만 유지할 수 있으면 되고요. 통이 좀 지저분하죠? 이건 중고라서 그래요. 새 거 쓰기 좀 그래가지고요. 그리고 애들이 뒤집어지지 않게 특히나 다리가 없는 애는 잘 뒤집어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코르코보드라던가 산란목이라던가 놀이목이라던가 이런 걸 넣어주시는데 가끔씩 나는 예쁘게 키울 거야 하면서 플라스틱이라던가 돌멩이라던가 이런 넣는 사람들이 있어요. 보긴 좋아요. 근데 문제라고 하면요. 플라스틱을 넣으면 애들이 막 관절이 플라스틱에 걸려가지고 그게 제대로 그립이 안 돼요. 이런 거는 발톱이 이렇게 딱딱 박히는데 플라스틱은 제대로 박히지가 않다 보니까 얘가 막 더 피로 이상으로 힘을 주게 되고 그러다 발톱이라던가 이런 게 좀 마모가 많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나무 껍데기 넣어주시는 게 좋아요. 나무 껍데기 하나 사면은 금방 또 이제 냄새나 이런 게 많이 스며들어서 새로 또 하나씩 더 구매해야 되게 되거든요. 그런 거 많이 구매를 하셔야 곤충 농가가 사는 거고요. 그리고 젤리. 젤리는 저는 사실 막 먹이 그릇은 이렇게 많이 쓰는 편은 아니에요. 그냥 젤리를 그냥 대충 이렇게 박아 넣거든요. 이런 식으로다가. 수컷 사슴벌레들은 이제 턱 때문에 먹이를 잘 못 먹는 편이에요. 그래가지고 젤리를 좀 전 여러 개 깔아주는 편이거나 아니면 좀 넓은 그릇에다가 젤리를 들이부어버리는데요. 그렇게 되면 좀 쉰내가 많이 나기는 해요. 막 젤리 상한 내라 해야 되나? 뭔지 알아요. 찌든 내 알지? 그게 많이 나기는 하는데요. 뭐 곤충은 그렇게 신경 안 쓰는 것 같아요. 야생에서 참나무수 얘기한 25,000배 냄새가 더 구리니까. 다만 이제 집에 계시는 저희 부모님이라던가 이런 분들 좀 많이 싫어하시겠죠. 그리고 이제 두점박이를 넣어야죠. 통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가 지금 통이 마땅한 게 없어가지고 이런 케이스를 했는데 사실은 이 뚜껑에 이런 흠 같은 게 별로 없는 편이 좀 더 나아요. 왜냐면 애들이 막 여기 위에 매달리고 막 생초를 다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없는 게 좀 더 낫고 통 높이가 높은 게 좋긴 한데요. 뭐 그냥 간편하게 관리를 하고 제가 빨리 데려갈 것 같으니까요. 그리고 얘를 넣어줘야죠. 와, 그건 진짜 이쁘다. 한번 쭈그레씩 가까이 한번 대줘 봐봐. 이 색감이 보통이 아니야. 저는 머리에 있는 뿔이 이뻐요. 협각 맞나요, 저희가? 이거? 네. 두각? 뭐라고 그러죠? 이걸 뭐라고 해야 되지? 여드름이라 하잖아. 진짜 여기를. 다리 없는 게 좀 불쌍하다. 배도 이뻐요. 얘가 특별히 나이 든 애는 절대 아니야. 지금 상태는 너무 좋거든. 근데 지금 다리가 없는 이유가 내가 보기에는 얘가 좀 장기간 건조한데 좀 노출되지 않았을까 여기 오기 전에. 뭐 보내주신 분의 잘못은 절대 아닐 것 같고 다리 힘도 잘 들어가. 그냥 발톱이 없을 뿐이야 그냥. 그리고 얘를 여기다가 잘 물지도 않아 이거. 두점박이는 순해가지고 물리면 아파요 얘도? 아프지 사실은. 순하고 나발이가 없어 그냥. 이렇게 딱 넣어주면은 얘가 기분 좋아가지고 먹이를 먹진 않네. 편집으로 이상하네. 이것만으로 벌써 세팅은 끝났어. 예쁘다. 통에 넣어놓으니까 더 예쁜 것 같아. 얘는 굳이 어두운 데 둘 필요도 없어요. 그냥 밝은 데다 둬도 알아서 활동하니까요. 얘처럼 이제 주행성 습성 갖고 있는 게 메탈리퍼, 람프리마, 뮤엘러리 그리고 또 뭐가 있었더라? 아무튼 많은 사슴벌레들을 리뷰를 하고 싶습니다. 영상은 이걸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잘 세팅했고요. 저희가 잘 데리고 있다가 보호소에다 잘 전달을 하도록 할게요. 연락은 또 했으니까 이제 찾아오기만 기다리면 되겠죠. 자, 감사합니다. 평바. 그 영상 올리면은 그거 있었어요. 최근에 누가 저한테 연락을 주셨어요. 수리부엉이를 발견했다고. 그게 진짜 저한테 인스타 메시지가 왔어요. 근데 그게 좀 황당한 게 그분이 데리고 있다가 저한테 연락을 주셨길래 제가 못 데려간다 그냥 뭐 저 좀 보호소에 전달해라니까 이미 하셨대요. 근데 그분이 또 연락을 주셨는데 다음날 제 개인 연락처까지 공개를 해서 보내드렸어요. 근데도 연락이 왔는데 그 보호소에서 얘를 외갈이라고 했대요. 그러니까 분명 수리부엉이라 말을 하고 전달을 했는데도
어, 아, 왜 가리오? 막 이런 식으로 말을 하면서 좀 기피를 했대요. 보니까 수리부엉이가 제대로 치료가 된 건지, 아니면은 이게 어떻게 된 건지 그거를 약간 좀 애매해지더라고요. 아니요, 그냥 애를 폐사 처리를 하고서는 그냥 뭐 누락을 한 건지. 근데 이렇게 영상 기록을 남겨놓으면 이 친구에 대해서만큼은 뭐 확실하게 이제 처리가 잘 이루어질 테니까 이게 기록으로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뭐 저도 유튜브가 세웠고요. 네. 아무튼 영상은 이걸로 마무리할게요. 감사합니다. 평바.